기호는 다르지만 이모타를 대체해서 이모타로 교체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고소리 묻는 것 리페어맨입니다. 오늘 제가 촬영하면서 지금 마이크를 안 챙겨서 음질이 좀 안 좋은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빼먹고 와버려서 촬영할까 말까 하다가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은 충전 드릴에 모터가 나갔을 때 자기 맞는 모델의 모터를 교체했을 때 가격이 많이 나오죠. 이제 저렴한 모터 다른 모터로 대체해서 개조하는 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종 같은 경우에는 GSR18V-LI 모델입니다. 이 모델로 지금 보시면 일반 기어드 모터랑 다르게 생겼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같은 보실링 모델인데요, 이제 약간 이 모터보다 저렴한 모터입니다. 여기 보시면 기어가 다르게 생겼죠. 기어는 다르지만 이 모터를 대체해서 이 모터로 교체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모터 교체를 위해서는 납땜된 부위를 떼어줘야 되겠죠. 이 상태로 이 모터는 기어를 빼야 됩니다. 기어 빼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부싱을 때려주시면 여기 스핀들이 축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럼 유격이 생기죠. 조금만 더 빼줄게요.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로 아예 박살낼 때까지 쪼아주세요. 이 상태로 기어에 열을 가면 더 쉽게 빠집니다. 이 상태에서 일자의 드라이버 두 개로 옮겨주시면 기어가 쉽게 빠집니다. 새 모터인데요, 이 모터 같은 경우에는 이 기어를 뺀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때요? 참 쉽죠? 이제 기존의 기어를 살짝 걸쳐주시고요, 단자를 살짝 벌려주신 다음에 이 스핀들 축을 지면에 대시고 살살 끼워주세요. 그리고 하단 부분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공간으로 축 사이즈를 맞춘 다음에 축을 조금씩 조금씩 때리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끝입니다. 이제 납땜을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로 한번 돌려볼게요. 이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 모델은 기어 뭉치가 파손이 되어서 왔는데 지금 모터까지 나간 상황이라서 가격이 비싸게 나옵니다. 손님께 상의를 해서 기어 뭉치는 이제 자기 맞는 기어 뭉치를 주문하고 모터는 조금 저렴한 다른 모델의 모터를 개조를 해서 장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리비가 저렴하게 나오기 때문이죠. 이 기종 같은 경우에도 550 모터라든지 683 모터 그런 것도 괜찮으니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개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의 노하우를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